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교회의 예배 시간에 30대 정도의 낯선 청년이 새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자꾸만 시선이 끌리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청년을 찾았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청년을 안내한 안내위원에게 혹시 청년의 이름을 아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기 이름이 예수라고 하더군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란 순간 목사님은 꿈에서 깼습니다.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졸았는데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의 내용이 너무나 강렬했던 목사님은 그날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도 말씀을 전할 테니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날 이후로 이 교회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 점점 부흥했습니다. 미국이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슨의 일화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모든 예배와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태도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찬송가 325장 435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스도인 중에서 세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자신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자신을 이런 상황에 두실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평탄한 길이나 좋은 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넓고 좋은 인생길도 만나겠지만 또 어떤 때는 좁고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